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추진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합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호남 반대파는 개혁신당 창당카드를 꺼내들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육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16명 가운데 통합 반대를 명백히 밝힌 의원은 10명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파 호남 중진들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통합 반대파 대표격인 박지원 전 대표가 별도 개혁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안철수의 그런 작태에 대해서 호응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10% 20%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7, 80%가 아니에요.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를 무산시켜 통합파를 탈당시키거나 거꾸로 반대파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호남 중진 등 반대파가 당에 남아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결국 호남 중진들은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져가며 목소리를 낼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이 형성이 돼야 되고 당원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가 호남 중심의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을 경우 호남 중진들이 정치적 활로 모색을 위해 탈당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